끊거든. 너의 사상을 세워서 너는 무엇을 할 것인가를 먼저 잡으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만 하면 네 자리는 보장되고 또 내 자리를 바르게 할 수 있어지고 이거는 자연이 도와줍니다. 내가 높은 자리를 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것을 이 단체를 내가 맡으면 나는 여기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라. 이런 노력만 하면 된다 이 말이지. 그러면 스스로 너한테 인연들을 보내주고 인재들을 보내줘서 이것이 스스로 풀리게 해주리라. 이런 거거든. 이념. 그죠? 앞으로는 신패러다임의 이념을 찾아낼 때다. 이게 무슨 소리냐? 과거에 우리가 이 조직들이 생길 때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과거에 우리가 기업이 일어날 때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세상에 이런 기업이 있는데 수많은 기업이 있어요. 수천 개, 수만 개가 있는데 기업이 어떤 기업이 제일 크게 성장을 했느냐? 이념이 제일 높고 제일 뜻이 있고 기뻤던 기업이 제일 크게 성장을 한 겁니다. 이념이 조금 작았다면 작게 성장을 했어요. 그 더 작았다면 더 작게 성장을 했지 0.1mm도 틀리지 않게끔 너 이념에 따라서 전부 다 성장을 했다라는 얘기. 그러면 우리가 기업을 이렇게 차려놓고 조금 있으면 망한 사람들은 왜 망했느냐? 이념이 없는 기업을 운영했다. 이래서 너희들은 그걸 키울 수 없게끔 힘을 주지 않았다 이 말이죠. 신은 0.1mm도 세상을 틀리게 운영하지 않았다. 너희들이 왜 망했는지, 왜 안 됐는지, 왜 저기 저만큼 크고 있는지 이걸 몰랐을 뿐이다. 그럼 지금 왜 이 사회가 멈췄고 있느냐? 이때까지 일어난 것은 1차적인 이념으로 그 힘만큼 일어난 겁니다. 그 힘만큼 다 일어났는데 여기서 2차적인 이념이 안 나왔어요. 힘을 갖추고 나서 2차적인 도약을 해야 되는데 힘을 갖춘 상태에서 나올 이념이 안 나왔다 이 말이죠. 처음에 기업을 일으킬 때는 아무것도 없이 시작을 했고 2차 대전 이후에 아무것도 없이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념을 세웠다 이 말이죠. 우리끼리 같이 모여갖고 열심히 노력해서 쪼맨한 힘이 되니까 이걸 갖고 이념을 세워서 기업을 일으켰거든. 이 기업을 일으킨 데 없을 때 십시일반으로 힘을 만들어갖고 이념을 세운 것이 있고 그때 이념은 1차적인 이념밖에 세울 수가 없었다. 힘 자체가. 그래서 1차적인 이념만큼 다 컸다 이 말이지. 이것이 몇 프로냐? 70%가 됩니다. 70%가 컸어. 이 나라가 70%가 컸는데 2차적인 도약을 할 수 있는 이념이 이 세상에 지금 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기업은 더 도약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념. 우리한테 이념은 얼마나 소중하냐? 내가 이념을 가지게 되면 사람이 몰린다. 큰 이념을 가지게 되면 너 앞으로 사람이 몰린다는 사실이에요. 사람이라는 에너지가 내한테 몰리면 경제라는 에너지는 따라오는 겁니다. 이념을 크게 세운 그 기업은 인재가 네 앞으로 다 간다는 사실이에요. 인재는 이념을 쫓고 가는 것이지 돈을 쫓고 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잘 알아야 돼. 돈 많이 준다고 인재가 온다는 생각을 하지 말아요. 이거는 얇은 사람들이 오는 것이고 이념과 사상이 바르게 쓰고 큰 것을 내가 잡고 간다면 내한테는 이념을 쫓아오는 인재가 온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큰 힘을 만들어낸다 이 말이죠. 인재가 없으면 크게 일으킬 수가 없는 겁니다. 크게 일으키는 것은 사람이 일으키는 거지 하느님이 일으켜주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이념이 섰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념이 없는 자는 잘 살 생각하지 마라. 이념을 가진 자는 잘 살려고 생각하지 않아도 대잔이 스스로 돕는다. 그는 단체를 이끌려면 너희들 이념, 작으나 크나 심페르다임의 이념을 찾아라. 아, 이렇게 해야만 인자는 그 단체가 유지됩니다. 안 그러면 국민으로부터 도를 맞고 인류 사회로부터 도를 맞아요. 이때까지는 키워줬다면 너희들이 두 분 다시 발복치 못하면 와해시킨다. 나연수가 됐든 무엇이 됐든 너가 안 될 것 같지만 다 와야 된다. 최고 큰 기업도 와야 돼. 와야 안 되려면 심페르다임의 이념을 세워라. 그 이념 앞에 모든 에너지가 글로 전부 다 오게 될 것이니까 스스로 발복하고 스스로 도약하게 돼 있다. 이 나라가 더 크려면 나라의 이념을 세워라. 심페르다임의 이념. 과거에 우리가 쓰던 이념 말고 미래의 이념. 이 이념을 세우면 이 나라는 다시 도약한다. 나라의 이념을 세우면 국민이 힘을 얻게 돼요. 기업의 이념을 세우게 되면 기업 가족들이 힘을 얻게 된다. 앞으로 이 나라의 이념을 세우느냐, 기업의 이념을 세우느냐, 조직의 이념을 세우느냐, 이 단체의 이념을 세우느냐, 가정이 심페르다임의 이념을 세우느냐, 여기에서 다시 재도약하고 출발할 것이니까 그렇지 않고는 절대로 한 발도 더 나가지 못한다. 이해됩니까? 단체의 이게 좀 우리가 관리하는 데 1년이 돼 갖고 있는 거는 잘못돼가 있는 거죠. 단체에 이 사람 또 오고 이 사람 또 오고 대장하고 싶은 사람 많은데 1년씩 안 하면 저 한참 기다려야 되잖아. 그래서 나눠먹게 돼요. 돌리막기 하고 있대. 돌려서. 네 하문 해먹고 내 하문 해먹고 그 다음 네 하문 해먹고 네 요번에 얼마 내놓을래 그러면 할래 이래가. 아, 팔아먹는다 이 말이죠. 어? 단체 운영을 바르게 했을 때는 기본 운영이 3년 하는 겁니다. 여기 3차원이에요. 기본 운영을 하는 것이 3년을 맡아야지 네 실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거는 근본을 지금 세워주는 것이고 여기서 3년을 내가 운영을 했을 때 잘하면 한 번 임기를 더 하는데 그때는 4년 할 수 있다. 그럼 7년 되지요. 7년을 잘했을 때 다시 맡아주십시오 해갖고 이 사람은 10년이 가는데 그 이후로는 내가 은퇴 안 하고는 물러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 내보다 더 나은 사람이 없어서 이게는 할 사람이 없어져. 이 조직을 거둬주십시오. 원로가 됩니다. 그럴 때 나의 역량에 따라서 내가 물러나면서 나는 원로로 있고 누구를 키워낸다든지 이런 것들을 해내는 거죠. 이게 3년, 7년, 10년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단체를 이끄는데 내가 그러면 어떤 역량을 해야 되느냐? 노력하라. 내가 아까지게 말했듯이 노력하라. 네가 힘이 없어도 좋지만 노력은 해라는 겁니다. 어떤 노력? 내가 이 단체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노력하라. 그러면 지혜는 스스로 하늘이 줄 것이니까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나온다. 그리고 그걸 함으로써 너는 존중받게 되고 존경받게 되고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 말이지. 노력하라. 아이템이 없다고 나는 못한다라는 생각을 하지 말고 나는 이 단체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라.
내한테 시장을 맡긴다면 나는 이 시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라. 나라를 맡긴다면 나는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백성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생각만 하라. 이게 노력입니다. 노력만 하면 너 지혜는 스스로 줄 거니까. 자리를 차지하려고 욕심을 내고 갔다면 너는 땅에 떨어뜨릴 것이고 너가 이 사회를 위해서 노력을 한다면 너한테 힘을 주리라. 이것이 정법시대의 대자연이 우리한테 주는 힘입니다. 이것이 하느님의 힘이에요. 노력하라. 앞으로는 노력하는 자는 너 어려움을 모두 벗어날 것이고 안개처럼 벗어날 것이다. 안개가 걷어지듯이. 욕심내는 자는 구름퉁이에 빠질 것이다. 세상은 분명히 정리를 해줍니다. 가진 자도 너도 금방 없어질 수 있는 세상이 온다. 가졌다고 껍적대지 마라. 줄 때니까 가질 수 있었겠지만 뺏을 때는 가지고 있다 껍적대는 놈부터 뺏는다 이 말입니다. 에? 공평한 시대가 앞으로 맞이하게 된다. 너희들이 욕 안 해도 돼. 자연이 스스로 해주니까. 내 입 더럽히지 마라 이 말이야. 당신들이 가진 자들을 헐뜯으면 당신부터 어리워져. 가진 자도 거둘 때는 하느님이 거둘 테니까 너희들이 거기다 입대지 마라. 입대면 니부터 칠 거니까. 절대 사회를 탓하지 말고 내 앞에 준 걸 성실히 무엇을 노력을 할 것인가. 이런 노력을 하는 사람만 대주면 네 현재에서부터 좋은 일을 주게 되고 좋은 일들을 맞이하게 해주고 지혜가 번뜩이게 해주고 이래서 네 삶이 스스로 나아질 테니까 노력 안 하는 사람 절대 돕지 못한다. 이 스승님은 대자연의 힘을 쓰는 사람이에요. 자연의 법칙대로 운영한다 이 말이지. 아무리 검땡이가 이고 무엇을 이 앞에 내 앞에 갖다 줘도 나는 합이 볼 수가 없어요. 노력하는 자만이 돕는다. 이해됩니까? 네. 예.